네, 안녕하세요. 새총 아일랜더입니다. 네,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공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네, 언박싱을 하는 건데요.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. 아파 베이타? 네,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. 이 보시면 260와트, 뭐 220볼트 EU. 생각보다 배송이 빨리 됐습니다. 보통 알리익스프레스 주문하면은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거는 일주일 만에 왔는데요. 일주일이면 되게 준수한 편이죠. 먼지를 설명을 안 드렸네요. 전동 조각기, 로터리 툴입니다. 네. 구성품은 이제 본품하고 여기 보시면 키 들어 있고요. 우리나라에서 바로 쓸 수 있게 220V로 쓸 수 있는 EU 플러그, 그러니까 유럽형 플러그가 되어 있고요. 네, 구성품으로 네, 추지석 두 개랑 카본, 네, 카본 다르면 힘이 떨어지면 여기를 분해해서 끼울 수 있는 카본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. 네, 설명서 있는데 설명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이 싼 것도 있지만 제가 이미 갖고 있는 그 로터리 툴은 이거보다 좀 크기도 하고 110볼트여가지고 돼지코를 끼워서 사용을 하면 저단을 움직일 때 저단이 잘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무선 로터리 툴을 사용을 하긴 했었는데 네. 일단 한번 작동을 해서 저단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이걸 풀어주고요. 잘 안 풀리네요. 여기가 포장도 되게 잘해서 보내주고 빨리 보내주고 이 선도 되게 두껍습니다. 선이 얇지 않아서 고장도 잘 안 날 것 같고요. 호드를 꽂고 네, 작동은 그냥 단순하게 레버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저단. 네, 저단도 작동, 이 정도 저단도 작동이 잘 되는 것 같네요. 네, 소음은 약간 있는 편인데, 뭐, 이 정도면 그렇게 소음도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, 걸어서 쓸 수 있게, 그랬죠?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. 아, 드레멜. 예, 드레멜에 사용하는 그 길쭉한 그거 사용할 때 쓰는 그걸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걸어놓고 그것만 따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라서 네. 아무튼 거리도 있고요. 그리고 이 척 타입이 좋은 이유가 이제 드레멜 같은 경우에도 저 척으로 웬만하면 사용을 하는데 척 타입이 좋은 이유가 이 다양한 사이즈의 이 뭐라고 하죠? 이 샹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. 지금 이거는 보기에도 이렇게 작은 샹크 말고도 더 큰 샹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일단은 작은 거 먼저. 작은 건 당연히 되겠죠? 네. 이렇게 킬 풀어 주시고 좀 더 풀어야겠네요. 손으로도 잘 풀리네요. 네. 네. 뭐 이 정도 3mm 정도의 기존 그 샹크들은 당연히 작동이 잘 되고요. 추지석을 이상한 걸 줬네요. 네. 그리고 가끔씩 사용하는 6mm 샹크에 추지석이나 로터리 툴이 있습니다. 이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면 되게 좋은데요. 안 들어가도 어쩔 수 없지만 네, 최대한 벌려주고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더 한번 벌려보면 되네. 다행히 6mm 샹크에 추지석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
범용적으로 다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네, 네 좋습니다. 네, 이 모델보다 약간 더 큰 거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녀석은 이제 6mm는 당연히 되는데 좀 크기가 크고 부피가 커서 좀 무게도 있고 해서 좀 불편해서 이 녀석을 구매를 했습니다. 근데 이 녀석은 가격도 굉장히 싸요. 2만원 정도 되는데요. 배송비 포함해서 24,000원 정도 되는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만듦새도 중국에서 온 것 치고는 괜찮습니다. 제가 쓰고 있는 그 중국 로터리 툴도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데 고장이 안 나고요. 이거는 딱 봐도 쉽게 고장이 날 것 같진 않습니다.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고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오래 사용한 건 아니라서 내구성에 대해서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 보여요. 그래서 보시면은 260W, 220V, EU 플러그.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EU 플러그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 콘센트에도 바로 적용이 되고요. 아 여기 써 있네요. 콜렛 캐파시티 맞나요? 0.6에서 6mm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사이즈도 굉장히 작고 좋은 것 같습니다.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데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제가 저울을 어디다 놨는데요. 아 여기 있습니다. 저울을 재보면 네 일단 뭐 선 빼고 네 500g 정도 네. 굉장히 뭐 이 정도면은 오래 들고 있어도 크게 무거운 무게는 아닙니다. 무선 툴들도 여기에다가 배터리를 장착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나갈 것 같긴 한데 일단 무선 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척의 사이즈가 6mm는 안 됩니다. 이렇게 큰 것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리고 사실 뭐 작업을 하면서 크게 돌아다니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쯤 있으면 로터리 툴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를 적극 추천드릴 것 같아요. 드레멜 사지 마세요. 드레멜은 굉장히 이것보다 가격도 비싸고 이 척의 기능이 사용 범위가 딱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이렇게 큰 거는 사용이 안 되니까요. 이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가져온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로터리 툴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. 네. 또 다음 영상으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